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의존도 문제를 한번 오늘 뉴욕 그 유럽 특파원이 보낸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이 어제 잠시 다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이 중국의 의존도가 높죠. 예. 지난 30년간 돈을 중국에 참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적자가 되지 않습니까? 적자가. 예. 어제 잠시 봤던 내용이죠. 현대차 그룹도 급속히 줄어들고 베이징 현대 자동차 판매량도 줄어들고 그다음 이제 지금은 이렇게 월별로 2021년 예,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월별로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예, 어제 이 이야기를 다뤘죠. 그 이번 기회에 수출입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한국은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004년도에 썼던 뭐 책에서도 그런 내용을 주장한 바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 높아질수록 아무래도 예, 의존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영향력이 증가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가 안보 차원이나 이런 면에서 보면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기업 차원뿐만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노력이 굉장히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이 이제 동유럽이 거의 러시아에 의존하는 겁니다. 특히 에너지를. 그리고 아마 동유럽과 러시아가 이런 국경을 맺고 있는 국가 가운데서 가장 친소국가가 벨라루스입니다.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했죠. 그리고 선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거리를 나와가지고 항의를 했지만 결국 다 진압이 됐죠. 이 벨라루스에는 30년째 통치하는 알렉산드로 루카센코 대통령이 있죠. 이 사람은 뭐 거의 뭐죠? 푸틴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인물. 그 내부 사정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이 큰 역할을 하고 있네요.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제공하고 또 여차 말을 듣지 않으면 러시아가 에너지 공급을 중단시켜버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다 예, 동구 유럽 국가들을 다 옥죄고 있네요. 냉전이 끝나고 구소련이 붕괴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동유럽 국가는 러시아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나라하고 여러분들 무슨 뭐 천연가스 여러분들 뭘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겠다.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인 거죠. 벨라루스는 뭐 90% 100% 정도 원유와 천연가스를 의존하고 있네.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벨라루스의 경제적 정치적 종속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또 뭐 장기 집권을 해야 되니까 예, 여기에 이제 루카센코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장기 집권을 해야 되니까 장기 집권을 하려면 독재 체제하고 붙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국이 이제 나라를 제대로 건설을 못하게 되면은 일본의 정치 세력들이 국가를 장악하게 되면은 친중국가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야 친중국가가 돼야 여러분 중국으로부터 뭔가 여러분들 영향 그 뭐죠? 그 이익을 공고히 하는 그런 조치가 취해질 수가 있습니까? 거기다 여러분들 아이를 이렇게 안 낳으니까 이민을 여러분들 대중국에 대해서 많이 열게 되면 그냥 나라가 그냥 안 넘어가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문제 걱정 안 하겠지만 저는 뭐 이게 나라가 그냥 넘어갈 걸로 봅니다. 그다음 여기 보시게 되면은 헝가리아, 슬로바키아, 체코 등 동유럽 옛 공산권 국가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슬로바키아도 한 49%를 의존하거든요. 대한민국 수출입이 한 25% 정도 될 겁니다. 중국에.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헝가리가 36%, 체코가 26%. 러시아는 이들 동유럽 국가의 국제시세보다 싸게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어떻든 간에 안보 차원에서 이번에 적자가 생긴 김에 중국에 대한 수출입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그런 전략적 머리가 참 부실하죠.
여야가 힘을 모아가지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출입을 뭐죠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가는 게 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기성세대들은 뭐 저를 포함해 가지고 반성을 좀 해야죠. 이게 우리들만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만의 나라가 아니죠. 우리 세대만의 나라가 아니고 아이들 세대가 여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책무감 같은 걸 느껴야 되는 거죠. 우리 선대들이 그렇게 고생했던 것이 자기들 세대만 살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가 좀 더 자유롭고 역동적인 세상에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도 참아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지금 기성세대들은 나약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참 내가 볼 때는 이기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좀 생각이 참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식들이 그렇게 억압적이고 그런 체제하에서 살아가는 걸 그냥 뻔히 보면서까지 그냥 그걸 하는 걸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 자제분들이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식들의 앞날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집단적으로 모이게 되면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